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. 그리고 네. 뭐 제가 이제 2년 전에 군대 갈 때 멤버들하고 또 이제 팬분들하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그 기분처럼 2년 동안 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던 후임들도 있고 또 이제 간부들도 있고 또 헤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뭐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 시간 뭐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기분 되게 묘해요. 지금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고 뭐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제 자신은 스스로가 그리고 또 제가 냈던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아물 수 있게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온 것 같고 예 좀 기분 생소하고 너무 좀 지금 예. 눈가가 촉촉한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? 아니,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네.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막 후임들 약 올렸어요. 네. 막 형 먼저 간다. 뭐 니들 언제 가냐 이렇게 약 올렸는데 방금 이제 후임들이 데려다 주면서 뒤에서 우는 거예요. 많이 안아주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가서 예. 뭐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. 저한테 되게 꿈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예,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예전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. 저한테는 근데 이제는 알아요. 이제 이렇게 오시는 길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또 우리 또 방송사 또 언론사에서 많이 와주셔서. 저한테 다시 이런 시간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네. 너무 감사드리고 이른 아침부터 너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앞으로는 좋은 일로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